올해 탈춤 축제 장소가 원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축제 구성이 크게 바뀐 가운데 안동시가 주요 변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안동시는 탈춤 축제장 대신 홈플러스에서 구 안동 역사로 이어지는 경동로 6차선 도로를 통제해 개폐막식과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등 주요 프로그램을 소화합니다. 또 웅부공원에서는 노다리 밟기 등 안동 민속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구 안동역 광장은 국내외 탈춤 공연과 각종 마당극이 올려지는 마당무대로 꾸며지는 등 원도심 3개 장소가 주요 거점 무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안동시는 공연 관람료를 지역 화폐로 대신하고 기존의 축제장 식당가 기능은 원도심 내 지역 상가들로 대체하는 등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